고고석 2.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현우 선수가 제니스로 갈아탔는데 아무래도 트랙 자체가 좀 넓고 직선 주로가 좀 많은 트랙이어서 기본적인 능력치가 좋은 제니스로 한번 해보겠다. 밸런스보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우선은 박현우 선수 모험소 걸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포인트가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3개의 트랙이 다 올드 트랙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트랙들은 문호준 선수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전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은 이번 트랙에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획득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용 선수는 중요한 게 두바이에서 이번 트랙에서 웬만하면 1, 2등 해야 돼요. 고전 트랙으로 갈수록 이준용 선수는 힘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준용 선수 약간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문호준 역시 이 트랙에서 좋은 숫자들을 굉장히 많이 패드에 선사했습니다. 네, 문호준 선수는 상대에 따라 스탠스를 좀 달리하는 선수인데 여기서 라인을 겹치지 않게 하면서 안전하게 선두권 형성을 할지 아니면 몸싸움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문호준 선수는 라인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처음부터 바깥쪽으로 돌잖아요. 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용 선수에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네요. 이준용 선수가 사고가 났다면 신동희와 황선민 선수의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신동희 선수와 황선민 선수가 지금 거의 선두권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면 이준용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르게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준용 선수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몸싸움하면서 라인 흐트러진 거 뻔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문호준 선수처럼 바깥쪽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끝나고서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신동희 선수가 2위를 유지하고 있고 황선민 선수 역시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에서 이대로 덩어나는데 황선민은 네. 조성재는 역시 싸움 걸려고 하죠. 싸우기가 네. 힘들면서 하지만 신동희 황선민은 싸우기보다는 라인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지나가고요. 이제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이제 피니쉬 여기서 여기서 신동희 그리고 황선민 무너진 황선민. 자, 이준용 선수가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거든요. 이준용 선수는 37포인트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황선민 선수는 포인트 획득을 많이 했어요. 7포인트를 했다면 이준용 선수와 황선민 선수가 동률이 되고 문호준 선수가 1위로 올라설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